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오! 여러분 오늘은 혜연이 생일입니다. 오! 생일 축하해 혜연아. 고마워. 오늘은 혜연이 생일을 기념해서 저희 둘이 데이트 and 호캉스 할 거예요. 호캉스. 출발. 출발. 생일날 배고파서 발발 떠는 희애님. 유명한 카페에 왔으니 포토존에 가서 사진을 찍고 오겠습니다. 링. 오 무섭다. 무서워? 조심 조심. 옆에 오른쪽 보면 안 돼. 오른쪽? 어. 희애님이 보는 오른쪽. 혜연이 저기서 잘 거잖아 오늘, 그치? 맞아. 한 여기쯤에서 잘렸나? 근데 우리가 잘 곳에서 잘 곳을 보면서 먹는 거네, 그치? 이러고 있는 이유는 저희가 얼리 체크인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 룸은 아직 준비 안 됐다 그래서 라운지에서 대기 타고 있어. 체크인 하러 가보실까요? 고고고. 두루루루뚜. 우와 우리 짐이다. 당연하지. 우와 좋다. 한강뷰예요 여러분. 혜연이 생일이니까 좋은 객실에서 자야 될 것 같아서 그 추가한 거야. 아 진짜? 여기 다 돈 받고 되더라고. 와 근데 뷰 진짜 좋다. 쩔어. 뷰 진짜 쩔지. 와, 아 무서워. 여기 90층이에요 여러분. 우와 진짜 이 한강의 곡선이 다 보인다. 그러게. 무슨 말인지 알지? 나 이렇게까지 한강을 자세히 들여다본 적 처음이다. 그 이렇게 높이 멀리. 맞아. 나 빨리 구경해야겠어. 우와. 왜 왜? 직접 적어줬어. 우와. 진짜 좋다. 이것도 이거 전망 욕조 추가한 거야. 이것도. 아 진짜? 이거 전망. 왜? 아, 놀라는 표정 웃겨서. 아 그래? 전망 객실이 있고 전망 욕조가 있는데 하나 하나 추가야. 이거는 우와. 전망 욕조 하기 위해 내가 추가한 거야. 하이파이브. 역시 센스 쩔어. 생일 선물. 우와. 이렇게 시드니에는. 어메니티도 딥티크예요. 오늘 호은이 오빠 딥티크 향수 뿌렸는데. 오 깜짝아. 우와. 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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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여기서 이렇게 둘이서 같이 세수를 할 수 있어요. 티카 푸카 티카 푸카. 이건 나 안녕. 나 오늘 생일입니다. 왜? 깜짝 놀랐잖아. 아 두야. 혜연이에게 깜짝 선물을 해주기 위해서 퀵으로 꽃을 시켰고 지금 혼자 그래서 몰래 나와서 로비로 가고 있어요. 꽃을 퀵으로 받아서 제가 배 아프다 그러고 혼자 한번 꾸며주겠습니다.
진짜? 이러느라고 그런 거야? 아, 어머! 어떡했어? 왜 이렇게 울었고 웃어? 아니 너무 어려워가지고 급하게 있어서 이건 처음 해봤어. 생각대로 안 돼. 아 진짜 온몸에 땀. 같이 플라워 샤워하라고 이렇게 준비하려고 했는데 이 생각처럼 안 되더라고. 귀여워. 자 이거 오퍼프 들어가. 오퍼프 들어가라고? 응. 자 이걸 써주기로 했던 편지야. 왜? 슬퍼? 안녕 생일 안녕.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어우 차차차 우리 혜은이 생일이니까 오빠 맛있는 거 사줄게. 제일 비싼 게 뭐야? 제일 비싼 거를 먹어. 엉덩이 같다. 혜연이 엉덩이? 아니. 우리 혜연이 생일 축하하며 생일상 오빠가 다 준비했어. 고마워. 아 내가 만든 건 안 드셨는데? 아 그래? 혜연이가 좋아하는 거 많네. 파스타도 있고 연어도 있고 고기도 있고. 혜연이 생일이 다 지나기 전에 혜연이 생일을 마무리하며 술 한 잔 따라 드릴게요. 꽃갈 모자를 안 사줬다고 서운해해서 이렇게 이쁜 꽃을 하나 꺾어다 줬어요. 축하해. 고마워. 혹시 별건 아니지만 눈 감아주실 수 있나요? 어, 알았어. 잠깐만. 보셔도 돼요. 이쁘지? 어때? 언제 했어? 봤어? 내가 봤던 데 중에 케이크를 제일 잘하더라고. 언제 했어? 별거 아니라며. 별거 아니지 뭐 이게. 혜연이한테 이 정도 해주는 건 별거 아니지. 마음에 들어? 응, 오빠. 오빠 말이면 됐다. 왜? 오빠가 이런 것도 해? 왜? 나 이런 거 기본이야. 기모야나면 파리바게트인데? 무슨 소리야. 오빠 이거 어떻게 먹어? 그러게 우리 얼굴 먹는 거네. 아 진짜 기모야는 이 남자 뭐지? 오빠 나 진짜 많이 사랑하는구나. 당연하지 현아. 보이지? 여기 보면 풍차 보나? 알아? 어이구 풍차. 그리고 이거 내가 날렸던 꽃 알아? 할 때 뽀뽀했던 거. 그리고 혜연이 옷도 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고 배에 쓴 거. 이거는 그 뭐라 그래? 억새? 기억나지? 자 건배.
진짜 나이를 너무 먹었나? 오늘 왜 이렇게 감동을 받지? 생일이라 그런 거 봐. 괜찮아, 울어도 돼. 나는 아까 꽃도 그렇고 오빠 같지가 않아. 왜? 그냥 우리 처음에 오빠가 엄청 막 무뚝뚝하다 그러고 막 그랬었잖아. 근데 이렇게 막 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게 원래 오빠는 안 그랬는데 뭔가 그렇게 막 나를 위해서 하고 오빠가 그렇게 변한 모습이 너무 신기하다. 그리고 오빠가 오늘 되게 뭔가 뜻깊게 해주고 싶었던 게 자꾸 느껴져, 마음이. 저희가 그 희연이 생일이랑 결혼기념일이랑 하루 차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 그렇게 1박 2일로 좀 뜻깊은 날 보내자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또 어쨌든 그거 첫 번째 그거잖아. 그래서 좀 별거 아니어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었지. 내가 너무 잘 기억나. 그지? 응. 1년 전이니까 기억나지.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연에 생일 축하합니다. 가해. 결혼기념일도 노래하자. 그건 뭐야? 결혼 축하. 알았다. 시작. 결혼 축하합니다. 카메라도 보고. 결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연수에 결혼 축하합니다. 하나, 둘, 셋. 나보자. 하나, 둘, 셋. 왜 그래? 괜찮아. 자, 사진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여러분. 혜인이 생일 많이 축하해 주세요. 이미 근데 그 현대백화점 영상에 많이 축하해 주셨을 것 같아. 그치? 맞아 맞아 맞아. 생일 축하해. 눈 퉁퉁 부었네. 오늘 너무 많이 울었어. 쓸데없이. 빛이 쏟아지게 삶이라는 거. 안녕 시그니의 혜연이 첫 번째 생일 안녕. I love you. 여기는 관광지 아니고 숲의 정원. 식당이야. 식당 규절지. 규절아. 여기 결혼시켜야 되겠다. 진짜네. 즉흥으로 찾아왔는데 되게 맛있고 친절하시고 분위기도 좋고. 참고로 저희 영상 잘 보고 있으시대요. 그리고 이렇게 새도 키우시네. 아, 새를 키우시는구나. 와, 여기도 새 있다. 짠! 혜연이가 이쪽으로 와야겠다. 그래, 내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오랜만이죠?
어때? 혜연이 이런 모습 오랜만에 보죠? 벗어봐? 네! 저희 결혼기념일 저희끼리 기념하는 방법으로 인생 넥타이를 선택했어요. 저 오랜만에 이렇게 입은 거 어때요 여러분? 내 말 들리나? 옷이 잘 안 맞아요. 마이크를 안 쳐가지고 저 지금 배가 너무 꽉껴 죽겠어요 지금. 저도요. 그래서 저희 둘만의 약간 추억 만들려고 가져왔고 저희 사진 찍으러 가보겠습니다. 저희 원래 찍었던 웨딩 느낌으로 조금 살려서 이렇게 찍어봤어요. 옛날에 이 컷을 마지막으로 했었거든요. 예쁘죠? 그대로인가요 저희? 그대로인가요? 지금 여기에 약간 설명을 보태자면 결혼을 했더니 장난꾸러기 호은이 오빠가 맨날 저를 괴롭히는 겁니다. 두 번째 사진은 망했어요. 근데 전 이게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아니 얘를 얘만 좀 웃긴 걸로 바꿨으면 맞아. 좋았을 것 같은데. 포즈 뭐하지? 뭐하지? 이러다가 갑자기 갑자기 마지막은 프로포즈 느낌, 결혼기념일 느낌을 살려서 다른 분들이 이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도 이렇게 해봤을 때 첫 만남의 반함 꽃 짜라란 너무 예쁘다 그치? 이렇게 우리의 결기가 끝이 납니다. 다단한했던 우리의 결혼기념. 혹시 그때 1년 뒤 결혼기념일에도 우리 오늘 이 영상 보시고 그 영상도 보시는 분은 댓글에 꼭 달아주세요. 우리가 진짜 댓글 꼭 달아드릴게요. 댓글 사랑합니다. 안녕. 뽕뽕이 거베라 뽕뽕.